안쪽에요. 진주 추출물. 실제로 그 진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겨 있는 그런 추출물로 내 피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앰플의 명가답게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앰플도 완전 비싼 걸로. 이거 고객님 보이세요? 최고가라는 말 진짜 잘못 써요. 최고가 프로그램 리리코스 내에서 이른바 신부 관리할 때 많이들 쓰시는, 많이들 그렇죠. 관리받는 수표 5장이 넘어가는 그 너무 고가의 관리에 비싸죠. 들어가는 바로 이 성분을 프랑스 직수입 성분으로 다 넣어드리고 네. 여기에다가 고객님 보세요. 최고가의 콜라겐 앰플이 무려 18만 8,800ppm인데 네. 우리가 바르는 사실 그 마스크 시트만 해도 만 만 ppm, 마시는 것도 3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쵸. 근데 하더라고요. 18만이면 마시는 주스에 무려 6배 용량이 와. 딸랑 쿠션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쿠션 하나에.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시는 기초의 제품인데 그냥 예쁘게 색깔 한번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되세요. 근데 그렇다고 안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커버 진짜 잘 돼요. 피부 색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주는지. 일단은 케이스 한번더 감상하시면서 우리가 파우치라든가 이렇게 지갑에서 딱 아우, 꺼냈을 때, 예쁘다, 가방에서 진짜. 꺼냈을 때, 어우, 좀 비싼 거 쓰네. 아우. 좋은 거 쓰네. 에이. 남들이 알아봅니다. 리리코스 딱 박혀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즌 한정판, 요거 시즌 한정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빠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안쪽에 퍼프도 되게 좋은 건거 알고 계시죠? 오중에 리리코스는 오중이에요. 네. 오중 퍼프로 해서 예,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안쪽에 보시면 예쁘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보세요. 바로 이 얼굴로 빛깔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이 리리코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리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수분광이 아닙니다. 그럼요. 앰플광이죠. 앰플광입니다. 그것도 콜라겐 앰플광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운 광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왜 탄력과 연관 있는 많은 성분들 떠올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색조 화장품을 바르는 건데 기초도 아닌데 화장하면서도 넣어주는 그 느낌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반짝이는 이런 보석 같은 게요. 큐빅 반짝여요. 다이아몬드 반짝여요. 똑같이 반짝이는 건 똑같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 차이에요. 제가 지금 지웠어요. 어머나 흉해라. 어떡해요? 이거 빨리 제가 가려볼게요. 오늘 진짜 역대급인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와, 네. 오늘 방송이 좀 많아서 지금 이미 굉장히 피곤하죠.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속속속속 이렇게 리리코스 하고 있을 때는 피곤한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광이 다르죠. 와. 완전 광이 다르죠. 에이. 그리고 커버 잘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합니다. 워낙 아모레퍼시픽의 이 쿠션 커버 잘 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커버 기술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쵸? 중요한 건 여러분 은은하게 비춰지는 이런 광채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탄력감이 다르고요. 탄력광. 에이. 진짜. 이게 단순히 수분 에센스 광이 아니라 앰플입니다. 바로 그 리리코스 여러분들이 피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탄력을 위해서 바르시는 그 앰플이 고스란히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예뻐요, 광이 나요, 촉촉해요가 아니라 완전히 탱글탱글하면서 어려 보이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로 만들어드린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 때문에 리리코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리리코스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리리코스. 끊지를 못하시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리리코스를 계속해서 재구매하시는 거죠. 그게 성분의 차이고 또 임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